오늘은 서울투녀 촬영이 있는 날일 이 아닙니다. 우리 리정원 감독님께서 그동안 서울투녀를 못 올리고 있었는데 서울투녀 비하인드 비슷하게 오늘 멤버들이 다 모이는 날입니다. 차량 한 2, 30대 정도 올 것 같은데 인천 부두에서 촬영하고 그랬는데 약간 좀 개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인천이라 멀어가지고 이제 기름을 좀 넣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름 넣고 오케이 Let's go. 대박 맞네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몰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번엔 스케일이 좀 작업이 커가지고 잘 나올 것 같아요. 한 두 달 정도 감독님이 스트레스를 장난 아니게 받으셨을 텐데 드디어 이제 촬영하고 촬영 끝나면 또 편집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시겠죠? 우리 서울투나 멤버들도 다 온다고 하니까는 예, 가서 재밌는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졸라 먼데 Let's go. 형! 뻗다니! 야, 실컷지! 형, 뻗었어요, 오다가? 야, 뻗다니! 아, 이제 오다가 차 뻗었네! 아니야! 야. 아, 개빠니네! 시내가, 야, 요즘 세상이 어떠시는데 너무 마이애미 아니야? 왜요? 어, 너무 마이애미 아니야? 아니에요 형 약간 뉴욕 느낌 나는 거예요 일단 빨리 들어가 봐 아 들어가 도착했는데 개판이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 어렵다 형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오케이 아 너 오늘 너무 힘준 거 아니야? 아 형이야말로요 나 그냥 집에 있던 거 주세 꼰 거야 아니 형이 힘준 거 같은데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헤어 연출이랑 다 해준다 그래갖고 집에서 머리 감고 나 드라이도 안 했단 말이야 지금 개판이야 지금 큰일 났어 메이크업 없대 나 지금 헤어 연출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형 미용실 들렸다 온 거 같은데요 지금? 어제 들렸어 잘못됐네요 약간 남산분들이라는데 한번 훑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훑어보셨어요? 아까 훑었지 한번. 아 훑었어요? 어 다 훑었지 주인공 차는 저 차인 거 같은데요? 오늘의 주인공? 형 저거 타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타봤죠? 사실 안 타봤지 아 나 실비아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왜 포르쉐 가져오라고 했죠? 일본 요즘 느낌 안 나서 근데 형은 왜 일본 차 가져왔어요? 아 여기서 닛산 마크 되게 조그맣게 요만한 걸로 바꿨잖아 나 사야 되겠다 티 안 나요 앞에 뗐잖아 지금 종류별로 뭐 다 모였네요 갑시다 일단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 볼게요 촬영장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엄청 많이 왔어요 네,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대 정도 대박 슈팅카도 있고 스케일이 엄청 큰 촬영이네요 네. 우와 촬영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로케이션 지렸네요 아 이거 히즈차 때문에 내 차 잘 안 보이는데? 어? 맞아요? 다 가렸어 아니에요 저도 여기 이 높아가지고 이거 아니 무슨 SUV를 가져왔어 차 너무 높은데? 뭔 일만 있으면 나야 주택이 형 직업 뭔지 모르죠 아 그래도 여기서 좀 일본차 무시하는데 치는 행동 좀 해야지 사실 여기
여기 오늘 코디 있다고 그래서. 아 저도 집에서 제일 막 입는 거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왔거든. 머리도 안 깠어. 저도 헤어 메이크업 일절 없어. 네. 나 지금 비비크림도 안 발랐어. 큰일 났네. 개판이야 지금. 존슨즈 베이비 로션 바르고 왔어. 몸 통장을 조금 해주셔야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동적인 것들. 사진이요. 포토. 그건 그 정도 나도 안 했네. 평소처럼 하시면. 그러니까 뭐 하려고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우리 그냥 원래 하듯이. 원래 하듯이. 촬영 뭐 하나 끝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원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원추 넓은 공터에 대장님이랑 JD가 타면 무슨 일이 생기나. 드론 컨트롤이 예술이네요. 오 마이 갓. 자, 원래 자 밥. 자,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잘못됐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숟가락은 필요 없어서 잡고 국. 아, 너무 맛있어. 군대처럼 밥을 퍼는데? 네, 짬짬. 너무 맛있어. 네, 촬영은 역시 기다림의 연속이네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끝이 없네. 아, 뷰는 좋다. 20시부터 08시 네. 30분까지. 네네. 20시부터 08시 30분까지 네. 지금 콘티가 벨로스토가 등장하고 네. 지금 군중들이 몰려든다. 아 군중들. 22시 30분까지는 가시죠. 히즈 어디 갔지? 히즈. 다음 씬 찍어야 되니까는 우리 저 히즈 저 멀리. 우리는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앞쪽? 뭐 하는데요 지금? 셋이 모여 있으래. 저 앞 벨로스토 왼쪽에 모여 있으래. 인생샷. 여기 인생샷 좀 어떻게 인생샷. 하는 거야?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우리 그러면 이렇게 왼쪽 셋, 오른쪽 셋 이렇게 할까요? 그걸 아까 경찰이야. 드론 때문에 경찰 왔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어디 봐야 돼? 따단. 원래 뭐야 이거? 에? 이거 어떻게 쳐요? 인천 카미입니다. 네. 저쪽도 한번 보고. 야, 있어, 자, 헤드라이트만 켜주세요. 자, 지금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신났네요. 제작진은 지금 신났어요. 네, 여기 한 2초로 가보세요. 약간 조명도 들어오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촬영이에요. 네. 조명도 눈이 다 떠. 아, 벌써 본네트 열어놨더니 바로 그냥 네. 후라시 갖다 붙이더라고. 꽃만 배우는 거예요, 그건. 앉아보세요. 다들 네, 전부 다 한꺼번에 쉬던 거니까 살짝 지금 환각 증세 올라오는 거 같아요. 맞는데 가방을 들고 와서. 아, 냄새 점점 심해지네. 이 정도만 해요.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간다. 세 번째. 예스. 세 번째 우리 작품. 팝콘이 도착했습니다. 갔다 왔어요? 와, 빠꾸. 누울 거예요? 누울 거야. 예. 왜 자꾸 앵글 가리는 거야? 진짜 야가씨. 신도 안 맞아 심지어.
아 진짜 구경좀 합시다. 뭐 찍는지 한번. 그래. 오 차온다 차온다. 오 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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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온다. 자 오케이 바닥에다 내려놔 보고 바닥에 내려놓고 자. 점점 이번에 좀 더 비명을 많이 질렀어요. 이거는 그냥 후진 기어를 넣는 거는 딱 멈춘 다음에 시동 꺼놓고 해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가고 여기서는 그냥 악셀만 맞는 거 있잖아. 요 페달시는 아, 신발 명고 신고 왔어야 되네. 네, 멋있. 아, 반스. 반스 신고 왔는데. 네, 다음에 차에 에르메스 하나 더 나. 하면서 하는 거. 발만 하나씩 하면 되겠어. 이 상태에서 잠깐만. 그러면 발을 조금 밑으로 내. 네. 신발을. 어,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아, 괜찮아, 괜찮아. 시작했다, 나 진짜 집에 가고 싶다. 형 눈이 갔는데요? 지금 사파 아주. 강행군. 나 눈깔 돌았는데 약간 신자 신자 보이는데? 약간 마트에 간 것 같은데 나? 네 이미 갔는데요. 저도 안물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지금 새벽 1시 14분 아직도 촬영이 안 끝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해 뜰 때까지 집 같아요. 연기를 참 잘했지만 역시 운전은 아직 조금 고생했다. 좋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좋았어. 바로 들어가시고 다음